반갑습니다. 공학사 정원태입니다. 자, 3월 학평, 총평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방향을 안내할 텐데, 일단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일단 3평, 중요하지만 일단 1차적인 우리의 목표는 6평이거든. 6평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테스트 한번 해봤다고 좀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요. 화작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 무난한 출제가 나왔습니다. 무난한 출제. 기존과 좀 달라진 게 없는 출제인데, 다만 but 아까 얘기했듯이 6평이 중요하잖아. 6평은 분명 다를 거예요. 왜냐? 선택 과목 체제에서는 이 엄매랑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화작의 난이도가 올라가야 되고, 이건 수능에서 이제 입증되었거든요. 6평에서 화작 난이도는 이번과 분명히 다를 거야. 그래서 이번에 화작, 무난하게 잘 봤어. 그랬던 친구들도 기출 공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출 문제 풀면서 조금씩 틀린다. 이번에도 좀 틀렸다. 그러면 강의도 들으면서 화작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놔야 될 거야. 그래야지 6평에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화작이 난이도가 아주 조금만 올라가도 시험 전체를 이제 좌우하는 이 밸런스를 이제 좌우하거든요. 평소에 시간을 안 쓰던 파트에서 시간을 쓰다 보니까 전체 밸런스가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과는 별도로 6평은 이것과 아예 다르다는 생각으로 이제 6평을 대비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엄매인데, 엄매. 작년 수능보다는 쉬운 난이도야. 선생님, 작년 수능보다 쉬웠는데 저는 왜 틀렸나요? 작년 수능보다 쉬웠지 그렇게 아예 쉬운 건 아니야. 다만 지금 이 언매 문제, 특히 이 문법 파트 문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지금 하면서 봤는데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평가는 이한번더 생각을 한번더 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어. 단순히 표면적인 정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있고, 한번더 보기를 통해서 아니면 선지를 통해서 한번더 판단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는데, 이번 3월 문법 문제는 그런 문항들이 없었어요. 그냥 개념만 제대로 탑재하고 있으면, 이 어미, 뭐 접사, 구분하는 법 알고 있으면, 물론 지문에 써있기도 하지만 바로바로 문제 풀수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문법 파트에서 틀렸다면, 그런 친구라면 문법 개념 공부를 좀 다시 해주세요. 문법 개념 공부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거든. 빠르게 끝낼 수 있으니까 문법 개념 공부 혹시 좀 틀렸다면 다시 좀 제대로 하고, 이 문법 강의에 들었는데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듣긴 들었는데 수업에서 정말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너 대충 들었다, 뭐 알겠다, 대충 들었다 넘어간 거거든.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소화하는 흡수력은 학생마다 좀 다르거든. 100을 던졌을 때 똑같이 100에서 어떤 친구는 80을 가져가고 어떤 친구는 60을 가져가. 근데 똑같은 강의를 다 들었다고 이제 본인은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하거든. 이번 시험이 좀그 잣대가 될것 같아. 만약 이번 시험에서 문법이 틀렸으면, 너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더 공부를 해줘야 돼. 이제 모른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개념 제대로 공부하면서 좀 다지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개념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돼. 매체는 무난한 출제가 나왔는데, 이 매체, 이 매체가 역시 이제 그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따라서 이 매체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면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쌤도 이제 곧 매체 엔젤에 출시하니까 그런 문제들 풀어주면서 매체에서 좀더 시간 좀그 세이브하는 훈련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비문학인데, 외형적으로 쉬웠어요. 선생님, 저는 쉽지 않았는데요. 외형적으로 쉬웠다고. 외형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 칠판 봐봐. 이 비문학 세 지문이 나오잖아, 그죠? 물론 이제 독서가 맨 앞에 추가되긴 하지만 그건 좀 빼고 생각하자. 세 지문이 나오는데, 재작년 서울시 교육청이야. 2600자, 2000자, 1800자 지문이 나왔어. 그리고 작년 서울시 교육청. 2600자, 2600자, 2200자. 글 읽기조차 이제 힘들 정도로 글자 수가 엄청났거든, 그죠? 근데 올해 서울시 교육청은 요 가프러스나 요 경제 지문 2400자, 그 다음에 확실하게 줄어들었어. 이 평가가 좀 이제 교육청이 원래 괴리가 컸는데 평가는 좀 맞춰가는 좀 추세로 이 평가에 맞춰서 좀 많이 줄어들었어. 물론 평가보다는 좀더 작년 수능과 비교해 보면 평가보다는 좀더 길었지만 그래도 이전에 교육청 문제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길이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외형적으로 쉬었다 이거야. 근데 실제 풀어보면 좀 다르죠, 그죠? 실제 난이도는 그렇지 않았어. 아니, 길이가 줄었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길이가 줄어들면 그만큼 불친절한 서술을 하거든. 이것이 문장이 나왔을 때이 문장의 의미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좀 친절한 질문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왜 그런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거든요. 추가적인 설명을. 근데 길이가 줄어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계속 지문은 계속 달려가는 거야. 그럼 지문을 계속 읽고 있는데 근데 머릿속에 눈으로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내용이 안 들어와. 불친절한 지문의 트렌드. 작년 평가원의 트렌드가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도 좀 반영이 되었어. 그래서 지문은 쉬워 보였지만 막상 읽어보면 쉽지 않고 그래서 문제도 좀 틀린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트렌드다 보니까 계속 이어질 거야. 다만 요 정도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불친절한 지문. 불친절하다는 것은 그 부분, 불친절하게 해주는 부분에선 출제하지 않겠다는 거야. 출제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든 설명을 해주거든. 특히 평가나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불친절하다, 지문 이해가 안 돼.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래,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사실 관계만 최대한 확인하고 이제 여러분이 지문이 있는 거 기출을 통해서 좀 더 그런 것들 연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비문학도 쉽지 않은데 문학도 쉽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상 난이도, 뭐 쉬운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상 정도. 그리고 얘 때문에 은근히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난도로 고전소설이 나왔어. 지문이 쉽지가 않거든요. 지문에서 여러분의 고전소설을 읽어갈 때 인물 간의 관계를 좀 파악하고 공간 변화를 파악해야 되는데 공간이 계속 바뀌어. 꿈에서 현실로, 현실에서 꿈으로.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의 어떤 그 이야기,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가 두 개가 병렬적으로 배치가 되는데 호칭도 계속 바뀌거든. 그래서 이 고난도 고전소설 평소에 읽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여기서 좀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보기 문제 있잖아. 보기 문제에서 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고난도 고전소설이 종종 나와. 이 평가원에서도 이제 수능날 2-3년을 주기로 고전소설에서 고난도로 나오는데 얘 나올 때마다 시험 전체가 휘청휘청하거든. 얘만 틀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간을 쏟아가지고 다른 데도 역시 흔들리거든. 이번에 그래서 얘 때문에 다른 애들도 난이도가 같이 좀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다 같이 어려웠어, 고전소설이. 그래서 만약에 뭐 쉽게 갔으면 네가 잘한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어려웠으니까 고전소설을 독해하는 이런 훈련을 좀 더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 그죠? 자, 그러면 총평 이렇게 했는데 이후의 학습이 좀 중요하겠죠. 일단은 요게 제일 기본에 좀 돼야 될 것 같아. 우리 1차 목표는 6평이잖아. 그죠? 3월 시험 잘 보면 뭐 기분 좋지, 그지? 겨울 동안 공부한 게 이제, 내가 공부한 게 이렇게 좀 드러났구나. 기분 좋은데, 못 보면, 기분 정말 좀 더럽거든. 내가 정말 이 겨울방학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어 점수는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 시간에 딱 이제 비례해서 이제 이 성취도가 쫙 올라가면 너무나 땡큐하는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 국어는 딱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자기가 배운 것들을 계속 내재화하는 과정, 독해력을 올리는 과정에서 쭉 그래 하고 쭉 올라가고 또 한번 정체되는 시기가 있고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한번 올라가는 게 이제 그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이번에 점수가 좀 안 나왔다면 요 시기에 있을 수가 있어. 물론 공부를 안 했으면 안 나오는 건 당연한데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겨울 동안 두 달 정도 했잖아. 그죠? 두 달 가지고 성적이 좀 올라간다? 그거는 너가 머리가 정말 좋은 그런 친구가 아닌 이상, 아주 좋은 친구가 아닌 이상 그건 어려워. 겨울방학,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이 정도 한 5개월, 4-5개월은 공부해야지 점수가 이제 올라가거든. 그죠? 그래서 잘 보면 기분 좋지만 못 봤다고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이 시기에 있구나, 좀 더 다져야겠구나 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우리의 1차 목표는 6평이니까. 자, 그래서 이후에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냐. 모의고사를 좀 더 많이 풀까요? 1, 2학년 때보다 모의고사랑 좀 다르다 보니까 많이 당황해서 이제 시간 관리도 못하고 그랬는데 많이 풀까요?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력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그건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월 1, 2회 요 정도가 맥스야. 맥스. 모의고사 많이 푼다고 지금 실력 절대 안 올라가거든. 시간 관리하는 거야 모의고사는. 그래서 지금은 월 2, 2회 그 다음에 나중에 하반기 때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바로 이제 내신에서 나오는 EBS 공부해야지. 그리고 EBS만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 2학년 때는 정말 그 내신 공부할 때 막 외워서 공부하잖아, 문학 작품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개념과 독해도 학습을 같이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 아까 고전소설을 얘기했잖아. 평가한 고전소설은 항상 공간의 변화, 그 다음에 관계, 호칭을 통한 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 그럼 EBS 질문에서도 고전소설을 읽을 때 그냥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 고전소설에서 공간에 이동하는지, 그리고 얘와 얘가 누군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훈련하는 이 학습의 도구로 여기라고 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에서 배웠던 것을 적용하면서 EBS를 공부하라는 것이 쌤의 이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EBS로 공부하고 내신으로 가면 기출을 아예 좀 놓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놓는 친구들, 이 그래프로 와볼게요. 여기서 지금 쭉 다져서 가야 되는데 기출을 놔버리면 다시 또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감을 좀 잃고 다시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출 분석, 아마 내신이 가까워지면 기출 분석을 예전처럼 많이 못해. 그럼 당연해. 그래서 적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쉬지 말고 하기. 하루에 한 개도 괜찮아. 하루에 한 개도 괜찮으니까 기출 분석 양을 줄이는 건 괜찮지만 아예 놓지 말고 힘들어도 EBS랑 기출 분석 공부를 좀 같이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6평을 잘 봐야 되니까. 알겠죠? 이게 쌤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고 잘 본 친구들은 고생했어요. 정말 기분 좋을 테고 못 본 친구들 넌 여기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6평을 위해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